아님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지만 세속의 연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부탁한다고. 네. 진짜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질문인데 자연이 갖고 있는 치유의 힘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덜어내주는 힘은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누구나 다 일터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 정도를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잠깐 미니 효과 얘기를 하셨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런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해서 춤도 배우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피아노도 다시 치고 싶다. 그런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제 일을 그만둘 수 없어서 못한다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현대인들의 문제가 딱 이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좋아하는 거면 그걸 일로 만들지 말고 하루에 5분 아침에 샤워할 때 요리할 때 춤을 추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서서. 네. 그리고 피아노 왜 무슨 작품을 치려고 하냐 이거예요. 네. 그냥 집에서 같은 노래를 매일 3분씩 치라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우리 마음을 위하는 일이고 네. 우리에게 진짜 욕심을 버리고 무언가와 더불어 사는 길인 건데 네. 우리는 마음, 정신, 몸을 놓고 봤을 때 이 특히 한국이란 사회에서 늘 경쟁하고 발전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하는 압박 속에서 정신이 너무 커져 있다 보니까 네. 내 마음이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자 주신 분처럼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데 세속이랑 연을 끊어야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인처럼. 네네네네. 그런데 이 정신이 욕심이 크니까 이 마음에서 자연을 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냥 5분 보는 거로는 만족을 못하게끔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그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네. 이 사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니까 맞아요. 하루에 딱 5분, 3분 정도만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뭐 앞에 없으면 눈 감고 떠올리셔도 되고요. 네. 실제로 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 내가 직접 가서 자연을 보거나 뭐 여행을 우리가 요즘 못 가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눈을 감고 좋았던 여행의 추억이나 행복했던 순간 같은 거를 진짜 한 30초에서 3분 사이로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네네. 그럼 스트레스 그 호르몬이 30%가 확 줄어든대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거든요. 네, 86페이지에 진정한 자유는 사회 시스템을 뛰어넘는 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에 확신을 갖게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